163페이지 가시면 지대론이라고 있어요. 지대론은 그 매년 시험에서 인용을 해주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대하고 지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대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줄여서 우리가 지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문상에서는 렌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우리나라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요, 지대라는 표현으로 주로 쓰는데 딱한번 임대료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작년 시험에. 그래서 지대 또는 임대료로 쓰고 있다. 그리고 지가라는 거는 이제 토지 가치의 준말을 우리가 지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부증성이라는 원리를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토지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증성의 원리에 의해서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냐면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는 물건의 재화의 가치는 그 물건을 만들 때 투입한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죠? 그래서 비용이 만약에 1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10원이 된다는 논리고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100원이 된다는 논리예요. 근데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죠. 그죠? 제로란 말이에요. 근데도 뭐를 가져요? 가치를 갖죠. 그럼 얘가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자연물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얻을 수 있는 지대의 크기가 크면은 지가도 비싸지는 거예요. 지대가 작아지면은 지가도 어떻게 돼요?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 그런데 그이 지대를 바라보는 논쟁이 있어요. 아, 이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거를 그냥 비용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어요. 이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고요.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신고전학파예요. 그러니까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토지가 자연물이고, 그리고 생산할 수 없는 재화라는 것을 인식하여서 지대라는 것은 자연물인 토지에만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에서 생산이 된 자본하고는 엄격하게 구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신고전학파들은요, 토지가 자연물이라는 것은 인식을 해요. 하지만 부증성이라는 논리는 인식을 안 해요.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잉여이자 왜 불로소득으로 보냐면요, 우리가 이 경제할 때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배워봤었죠. 기억하나요?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뭐 있었어요? 생산 요소 가격. 김천곽 생산 요소 가격 뭐 있었어? 요 생산 요소라는 건요, 물건을 만들 때 투입하는 재료를 얘기해요. 재료. 그죠? 우리가 빵집에서 빵 만들 때뭐 필요해요? 밀가루 필요하죠. 근데 밀가루만 있다고 우리가 빵은 못 만들죠. 제빵사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제빵사만 있어도 빵못 만들죠. 기계 만들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될 거야. 도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는 없죠. 뭐를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되죠. 대가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대라는 걸 지급하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뭐를 주겠어요? 이자를 주죠. 이게 생산 요소 가격인데, 요 중에 임금하고 이자 있죠? 이거는 노력소득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경영자들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자, 이런 자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지대는 어때요? 토지 소유자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죠. 단순히 자연물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로만 얻어질 수 있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 지대를 뭐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생산비라고 간주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리카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카도라는 사람이 주장한 지대론이 차액지대설이에요. 그러면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뭐로 보겠어요? 잉여로 보겠어요? 아니면 생산비로 보겠어요? 잉여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생산비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그게 틀린 답으로 줬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요 나중에 지대론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요게 차액지대라는 게 있고요. 위치지대라는 게 있고요. 절대지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지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준지대라는 게 있어요. 요 종류 보면 다섯 가지죠. 여러분 시험이 오지선다예요. 그죠? 전체적인 걸 물어볼 때는 이 다섯 개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는 얘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뭐가 대부분 설명하냐면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요거. 네, 그래서 그 제목에 입각한 내용만 조금 정리 잘 해두시면은 얘들도 뭐 별도로 공부하시거나 할 필요는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에 거 세 가지가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현대적 의미의 지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 출제한 애들이에요. 그죠?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20회 이후로 보면요. 여기 있는 차액지대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지대 있죠. 입찰지대 있죠. 준지대 있죠. 얘네들은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는 애가 얘 하나 안 나온 거예요. 위치지대.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위치지대 개념으로 등장하진 않고 아까 여러분들이 농업입지론이라고 고립국이론 배워보셨죠. 네. 고립국이론의 기초에서 나온 게 위치지대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출제는 농업입지론을 기초에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런 점에 초점을 둬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뭐 이번에 갈 때는 뭐 생략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면 172페이지에 가시면 도시공간구조이론이라고 있어요. 도시공간구조이론이라는 건요. 자, 도시는 시간이 경과하면 도시는 팽창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팽창을 하게 되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달라지겠죠. 예, 그게 어떤 형태로 달라지는지를 이제 학자들이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에 보면 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있어요.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나온 거예요.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대해서. 근데 얘들도 제목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동심원.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얘는 다핵이죠. 네,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튀넨의 아까 고립국 이론이라고 배우셨죠. 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은 일정한 모를 그리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데 중심 업무지구라고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요. 무슨 지대가 존재하냐면 점이 또는 천이 지대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다음에 저소득층, 이 다음에 고소득층, 그 다음에 통근자 지대. 이런 식으로 일정한 뭐를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얘기냐면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통근자 지대가 이렇게 돼 있죠. 예, 1930년대에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주거지는요 대부분 이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서 입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냐하면 여기 도시 지역은 대부분 오피스나 이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을 거고요. 여기 다음에 무슨 지대가 있는 거예요? 점유지대라고 있는데 이 점유지대는 내측과 외측으로 나눠져요. 근데 내측은 무슨 지구가 있냐면 경공업 지구 있죠.
예, 즉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요 외측에는 누가 있냐면 태화 주거지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량 주거지라고 보시면 돼요. 1930년대는요 미국에 해외 이주자들이 많이 유입되던 시기예요. 아일랜드계라든가 아니면 이태리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국의 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고학력이고 뭐 아주 특별한 기술이 없지 않고서는 그냥 대부분 어디에 취업하겠어요? 공장에. 그럼 공장에 취직한 다음에는 자야 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공장으로부터 원거리 떨어져서는 주거를 정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공장 주변에 주거를 정하고 모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아주 열악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다가 몇 년 열심히 일하면은 돈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혼자 온 사람도 있지만 가족과 같이 온 사람들은 아이들 생각해서 방이라도 하나 더 얻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에서 주거지구가 분화되는 거죠. 저소층의 주거지구가. 그러다가 여기다 돈을 더 많이 모게 되면은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은 쪽으로 공간 구조가 다시 또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의 통근자 지대는요, 소위 한 대로 남편 되는 양반만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부인은 여기 주변에 사립학교나 이런 거는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 교육시키고 건사하고 다 그러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정한 뭐를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존이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돌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원이 나오는 거예요. 원이. 그래서 동심원상으로 이게 확대가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시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예. 그러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니까 외곽으로 나갈수록 도시 문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리고 얘네들의 위치 있죠. 전미지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가 고소득층의 주거보다 도심 안쪽에 가깝게 위치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일자리, 일자리. 직장이 여기 있으니까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외곽에 있어서는 출퇴근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깝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얘네들의 위치를 물어봐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에 비교해서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 그거를 구별할 수 있냐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호이트의 무슨 이론이 있어요? 선형 이론이 있어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요, 중심 업무 지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하는 것은 얘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뭐를 그리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원을 그리면서 성장은 하는데 얘와 똑같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를 축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교통 축을 중심으로 도로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가 열리는 방향은 가장 도시 외곽으로 마찰과 저항이 적은 방향 쪽으로 도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 도로를 축으로 중심으로 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주거지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를 따라서 접근하면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제일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도로를 따라서 주거지구가 조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가격이 싸다 비싸다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따라서 고급 주택지구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중산층들이 이렇게 모여서 입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섹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축이. 그러면 이 축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교통 이 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뭐가 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원이 아니라 원을 변형한 별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여기는 누가 고소득층들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소득이 낮은 계층 불량 주거지구가 대부분 도심에 가깝게 있었잖아요. 근데 선형 이론이 들어갈 땐 얘들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도심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들이 다 외곽으로 밀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별도로 존재하니까 고소득층의 주거지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분리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요, 1970년 이후로 서울의 소공동 일대라든가 이쪽에 다 도심지 재개발돼 버린 거예요. 그때 재개발된 이유가 뭐냐면 1970년대 초반에
그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방한을. 방한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월남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베트남에 파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뭐 담차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대통령이 뜨면은 세계 외 그 통신사 이런 방송국 이런 데서 취재 나와요. 그래서 환영 행사가 시청에서 열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높으신 양반들은 늦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주변 이제 전경을 잡은 거예요. 카메라로 쫙 잡는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 파병할 정도면 국력이 상당히 높다고 본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경제력이 있고 그러니까 외국에 파병하겠지. 그게 미국으로부터 돈 받아서 나가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쭉 돌리다가 소홍동 일대 뭐가 떴냐면은 그때 그 판자촌 이게 뜬 거예요. 해외 그 촬영에. 그러니까는 저쪽에 그 푸른 집에 살던 양반이 노발대발한 거죠. 무슨 국가 망신이냐. 없애라.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거기가 우리나라 사람들 소유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소유의 땅도 있는데 화교 땅들이 많았던 거예요. 화교가. 그러니까는 강제로 집행하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닥달을 하고 그러니까는 서울시 공무원 중에 하나가 소개한 대로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죠. 뭐라 했냐면은 네가 너희들이 이 땅을 우리한테 팔면 너희들만을 위한 건물을 지어주겠다. 너희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약속을 하고 매입하고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안 지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그때는 이제 대만이죠. 글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글로 사절단이 간 거죠. 사죄하러. 근데 그때 직접적인 협상을 했던 사람은 못 갔다고 그래요. 가면은 못 돌아왔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축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선자가 부채 선자라고 그래갖고, 그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부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나다 이게 부채 꼬리인데 이게 별 모양이라고 그러면 또 그 이해가 안 돼서 그러시는데, 아니 부채를 펼치면 부채살 이렇게 쭉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생각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도시 가정하냐면 이 도시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도시? 단핵 도시. 자, 아까 여러분들이 튀넨의 고립구 이론 배우셨죠? 고립구 안에는 단 하나의 뭐만 있다고 했어요? 소비도시 시장 하나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튀넨의 고립구기로는 단일 도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의 중심이 몇 개? 하나, 하나. 근데 얘네는 다핵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형이론은 얘를 수정 보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개 이론을 합한 게 뭐다? 그게 다핵심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이라는 거는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성장하는 게 뭐냐면 특정한 시설하고요. 위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생기면서 핵이 또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 업종 간에는 집중 지향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질 활동 간에는 입지적 비양립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네, 이런 이유 등에 의해서 도시 핵은 여러 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75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양가로 이번에 핵의 성립 요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네 가지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3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다른 업종 간에는 서로 분리해서 입지하려 하는 분산 지향성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위치에 핵을 형성하게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압축해서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그러면 요건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거기 핵의 성립 요인 밑에 가면 그림 있죠. 그림 보면은 5번이 상류층 주거 지역이죠. 근데 6번이 공업 지구죠. 서로 정반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가게 되면요.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은 여기에 있어요. 강북에 있는 종로구라고 있어요. 종로구에 가면 뭐 평창동이라든가 뭐 가해동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여기는 동에서 주어지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외부에서 전화 오면은 네, 평창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부에서 전화 올 때 네, 둔산동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강한 지역이에요. 근데 예전에 60년대 왜 구로공단, 서울에 가면 구로공단이 있어요. 이게 조성이 된 때 이 위치가 그때는 이 도심으로부터 상당히 원거리 위치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서울과 경기의 어떤 경기도의 경계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벌판에 공장 지어놓고 이렇게 운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하철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서로의 기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분산해서 입주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또 핵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요, 뭐도 생기냐면 대학도 생겨요. 그러면 대학만 생기는 게 아니라 대학이 들었으면은 대학가라는 타운이 형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대학교 하나만 딸랑 있지는 않는다고요. 주변에 주거가 들어서고요, 상업시설이나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모여서 입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뭐가 핵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신촌이 대학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타운으로. 그럼 거기 가면은 Y대 무슨 뭐 S대 뭐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시설을 보면. 그래서 또 핵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이게 학계로는 거의 번역물이에요, 번역물. 그러니까 대부분 요 제목을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이해하도록 예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량이 많이 줄어들고 간결해져요. 그러면 잊어먹지도 알고 않고 점수 따기도 좋은 거예요. 예. 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왜 제가 여기다가 학자 이름 얘기하냐면요. 거기 177페이지가 보시면 거기 기출문제 나와 있죠. 1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 구조 이름 물어봤죠. 근데 첫 번째가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했다잖아요. 호이트가 주장한 건 뭐밖에 없어요. 선형이로. 이거 보고 찍게끔 해주는 거예요. 출제자랑. 그죠? 그리고 올해 여러분 시험에 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누가 또 나왔겠어요?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한 이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 핵심 이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179페이지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있어요. 올해는 공부 진짜 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올해 여러분들 시험에 민법이 1차를 못 넘어가게 될 때 민법이 지대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민법에서 이 점수가 안 나와서 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학계로는 최소한 70점 이상이 나와야 1차를 통과하는 뭐 그런 정도인데 올해 그래도 될 사람들 많이 된 거예요. 1차 합격자가 한 2만 9천 명 돼요. 이번 시험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됐단 얘기예요. 그 7대 5 이런 비율만이라도 됐으면. 그러니까 민법이 최소한 과락 수준이 아니라 50점 정도까지만 가면 됐었다고요. 합격이 가능했었던 그런 수준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틀림없이 1차에서 만약에 손을 보면 개론 아니면 민법일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어렵게 내기는 민법이 더 어렵게 내기 좋아요. 민법은 간단하거든요. 민법은 판례가 있어서 문장만 좀 길게 주는 애들 몇 개만 들어가도 읽는 데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더 쉬워요. 학계론보다. 학계론은 어렵게 내면 눈에 띈다고요. 그렇잖아요. 계산 문제 10개 주고 이론 한 4개만 어렵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불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비를 잘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론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범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잘 정리해 놓으면은 절대로 자기 점수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몇 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6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하고 뭐가 맞춰져야 돼요?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민법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은 두 과목이 전부 다 60점대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요. 한쪽에서 많이 맞아서 꼬줘야지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해야 2차로 가서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죠. 2차로 가서. 그러니까 내년 봄 되기 전에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가야 돼요. 예?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자, 부동산 정책론이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소제목이 4개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정책이라고 있어요. 요거 네 가지가 시험 목차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문제 내겠다는 거예요? 네 문제 내겠다는 거예요. 네 문제.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일단은 이 정책 중에서는 중심은 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정책이? 주택 정책이. 부동산학에서는 주택을 중심으로 이론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주택 경기가 중심이고요. 시장도 주택 시장이 중심이고, 정책도 주택 정책이 중심이고, 금융도 주택 금융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기준으로는 반드시 인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기능이라고 돼 있죠. 아까 우리가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라고 그랬죠. 정부가 정책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들어와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치적인 차원에서는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을 뭐 하거나 개선하거나, 또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달성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문제라든가, 또는 경제적 기능에서는 시장 실패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죠? 예, 이래서 이제 시장이 들어와요. 근데 이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당연히 출제를 하죠. 왜냐하면 외부라는 표현은요, 시장 기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에 맡겨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거기에 따라 시장 실패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뭐 하겠어요?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 간접 개입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개입을 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거 수준을 개선을 하기 위해 때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럼 결국은 누가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주택 정책을 가게 되면은 분양주택 정책이 있고요. 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임대주택 정책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을 가게 되면요, 얘를 규제하는 게 있고요,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게 있고, 아예 공공주택을 지어서 시장에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 등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토지 정책에 관련돼 있을 때 토지 정책 수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공재로서의 토지 확보 있죠. 또 시장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이때 쓰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지역 지구제예요. 그러니까 정책 수단에서는 얘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토지 정책 수단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책이라고 그러면 얘는 얘네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요. 조세가. 그죠? 그런데 이런 조세 정책에서는 이론도 낼 수 있지만 어떤 정권이 바뀌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밀고 있는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부도선 작년서부터는 주로 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에 중점을 많이 둔 거예요. 그죠? 근데 부동산에 관한 보유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종부세하고 재산세예요.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관 이쪽인 뭐 간평사 시험이나 이쪽에서도 조세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학생분들은 국세, 지방세는 다 풀어봤다고요. 그 보유세고, 그 이제 보유세고 이제 그 거기 나온 대로 이제 그 성격이 국세하고 지방세나 좀 대표적인 게 그건데, 올해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유도했던 게 종부세였다고요. 그게 보유세고 국세고 뭐 이렇게 나온 성격을 다 갖고 있는 애가 누구냐 이렇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학계론에는요, 그 2차 감옥에 해당하는 내용도 가끔씩 들어와요. 한 문제씩.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법에서 배우시는 용도 지역지구제 관련된 용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공시법상일 때 지목이나 이런 부호를 갖고 낼 때도 있고, 그죠? 또는 중개사 법령에서 종인중개사의 업무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세법상에서 조세의 종류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만 이제 그에 그에마다 패턴이 조금씩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필요하면 이제 대비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소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구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정리하고 그에 이슈가 되는 정책이 있으면 그것까지만 우리가 대비해 놓으시면 돼요. 틀림없이 신년이 되면 정부의 어떤 부동산 관련 대책이 안 나오겠냐고요. 특히 내년도 안에는 3기 신도시 공급에 관한 계획이 발표가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오늘자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1.5에서 1.75%포인트로 해서 0.25%포인트 올린 거죠. 그게.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번 정도 더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단서를 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안 올리면 미국 애들하고 한 1%포인트 차이가 난다고요, 금리가. 그러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한 번에 빠져나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씩 움직이면 여파가 크죠. 우리나라는 워낙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제 변화 있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네 개에다가 항상 이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알파가. 신년도에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 하나를 갖다가 시장에다가 제시를 하면 우리는 그 정리를 해놔야 돼요. 내일 개연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부동산 문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전에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정책이.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슨 문제가 있다. 토지 문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토지 정책이라는 게 필요했고, 주택 문제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이 주택 정책이 있었다. 옛날엔 편제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편제가 아니라 이 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요건이에요. 이게 몇 개의 기본 논리가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논리가 안 들어왔었다고요. 잘.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용이 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악화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무수용화하지 못하면, 최유용화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알려줬죠. 최유용이라고. 그죠? 뭐 어떤 게 최유용이라고 했어요? 이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이 시소한 자원, 토지 자원을 활용할 때 행위 기준이 이거라고요. 그죠?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도 이걸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시청역 주변에 땅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 짓는다, 상가 짓는다, 공장 짓는다. 뭐 짓겠어요? 시청역 주변에 땅 갖고 있으면. 이거 지금까지 상가 보편적으로 이게 최유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최유용이라는 거는 일반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용인 거예요. 전문가가 판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최소한 이용을 하지 못하면 자원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나는 게 한번 발생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거지역 잘못 조성해 보세요. 공항 하나 잘못 들어서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현재 그 국제공항이 이 지방에도 보면 들어서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대선 공약 뭐 이렇게 이제 들어서 그랬는데 경제성이 없잖아요. 집어넣는데. 그러면은 뭐만 발생하냐면 지출만 발생하죠. 그러면 그 부담을 뭐로 메꾸겠어요? 세금으로 메꾸면 결국 누가 부담을 떠안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 세금을 떠안는 거예요. 하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의 성격이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악화 성향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가역성이라고 돼 있죠. 비가역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의 문제 있죠. 그거는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거는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후에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얘네를 해결할 때 단순한 정책 갖고는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종합대책이라는 걸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죠? 돈줄도 막고 거래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그래서 해결수단의 다양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부동산 문제 중에 보면 토지 문제 나와 있죠. 예. 토지 문제 중에서는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일단 토지 문제는요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예,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족한 거를 우리들은 땅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땅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가 부족해요? 땅이 부족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이용에 대해서 뭐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뭐가 상승하겠어요? 네, 땅값 상승이 이러죠. 그 땅값 상승은 뭐를 부추게 해요? 투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투기를 부추기고 투기는 다시 땅값 상승을 또 밀어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이런 집가구에서 나타나는 폐단 뭐 이런 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유의 편중 문제는 그럼 뭐 여러분들도 아시죠. 뭐 우리나라 전체 사유지 있죠. 예, 사유지 중에서 한 80% 그 상위 한 1%가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원 오브 원이라고 그러죠. 0.01%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사유지의 거의 한 뭐 대다수 90% 이상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땅 부자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지방 가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이 근동에서는 그 양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다닐 수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 지방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 사람은 잘 몰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죠? 몇백채씩. 이번에 또 등장한 게 4살짜리 유치원생이 아파트 두 채 증여받았더군요. 그럼 걔가 자기가 아파트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아마 친구가 우리 딱지 걸고 내기하자 그러면 줄 거예요. 그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간에 참 대단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문제는요. 주택 문제는 양적인 문제가 있고 질적인 문제로 나눠져요. 양적인 문제하고 질적인 문제 있을 때 양적인 문제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1가구 1주택 문제 있죠.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만 놓고 보게 되면요. 가구당 한 채 이상씩은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가주택 소유 비율이 적어요. 특히 수도권에는 5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집 건너 한 집은 뭐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살고 있는 거예요. 새.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양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개발도상 국가라든가 신흥 국가에서는 제일 먼저 양적으로 팽창시키는 데 주력을 해요. 많이 짓는데. 그죠? 근데 그 문제가 해소가 되면 무슨 문제가 나와요? 질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질적인 문제는 소득과 결부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참 이게 한 1980년이 있죠. 이때 아마 저기 대기업 대졸 신입 초임들이 한 연봉이 한 7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많이 받으면. 근데 지금 2018년이잖아요. 연봉이 한 4천 되나요? 요즘? 그러면 몇 배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한 77에 40, 76에 40이 한 6배 정도 확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그래도 몇 년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고 그러면 대출 조금 받아서 뭐 살 수 있었어요. 집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죠? 서울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6억에 해당이 된다는데 4천만 원 연봉 받아갖고 6억 만들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겠어요. 그것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렇죠? 우리 김 총각이 여친 만나면 10년 연장이고 술 좋아하면 15년 연장이고 뭐 이런 거죠.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면 여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서울에서 집 샀다 그러면 플랜카드 붙을 거예요. 아무개 드디어 서울에 집을 마련하다. 그렇잖아요. 아 근데 그게 뭐가 틀리냐면요. 옛날에는 오고 마시죠.
고시에 합격했을 때만 플랜카드가 붙었다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9급 있죠. 예, 이거 합격해도 붙어요. 이거 합격해도 몇해 졸업생 여기 합격했다고 9급에. 그러니까 고시라고요, 고시. 이거 왜 서울에 노량진 가면 공시생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고시가 아니라 공시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인식이 틀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택 문제 이게 내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 주택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잣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잣대가 커요. 또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동창회 한 십몇 년 만에 나가가지고 동창이 물어보는 거죠. 어디 살아? 청담동. 그럼 다 안 물어봐요. 강남에 산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니까 안 물어보겠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시면 거기 2절에 정책의 의의 나와서 이렇게 쭉 정책의 과정 뭐 이런 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183쪽에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있죠. 예, 네, 그럼 거긴 별표해야 되죠. 거기 보면 횟자 맛 쫙 뜨죠. 18에서부터 해서 19에 21에 22 23 24 25 26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뭐를 맹점 알아두냐면 이렇게까지 나오면 당연히 이번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쉬어가요. 한 번씩. 그래도 모의고사를 보시면 선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내요.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정리는 다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서부터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한 번에 몰아서 가야 되니까. 여기도 처음에 제가 여기서 갈 때 별표한 애들이 있죠. 이건 끝날 때까지 별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만 되면 점수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를 잘해야 돼요? 복습을 잘해야 돼요. 복습. 여러분이 살 길은 복습밖에 없어요.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그날 배운 거 집에 가서 이거 한 주에 분량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본적인 용어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틀림없이 정책을 마무리하면 투자론 하고 이제 금융론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용어가 조금 더 낯설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도 용어 정리만 잘하면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어쨌든 이제 11월이 다 간 거예요. 그죠? 예. 이제 12월인 거예요. 12월 연말이라고 해요. 연말. 그죠? 연말이라 해도 개인적인 약속이나 뭐 이런 게 있더라도 결석하지 마시고, 그죠? 예.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